자, 어쨌든 그녀의 프로필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그녀의 블로그에 필명이 있었어. 그녀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어. 필명을 뭐라고 썼냐면 이와모토 료헤이라는 필명을 썼어요. 남자 이름을 쓴 거지. 이와모토 료헤이라는 필명을 썼고, 뭐 인터넷에서 그녀를 부르는 이름은 탈륨, 뭐 타리코짱, 뭐 오레온나, 복구온나, 뭐 마이탄. 근데 이게 마이탄이라는, 마이탈륨이라는 이 여자에게 붙여진 이 내용이, 이 별명이 왜 마이탄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린 미즈구찌 마이라는 이름이 진짜 실명인가 싶기도 해. 별명이 마이탄이라고 하니까. 그녀의 나이는 16살. 그녀는요, 이즈노쿠니시 시립 나가오카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시즈오카 현립 니라산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죠. 성적은 톱 클래스였어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 정도였대. 그리고 그녀는 화학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녀의 집 주소도 나와 있는 거야. 시즈오카 현 이즈노 쿠니시. 현재 주소는 도쿄 구치소라고 나와 있었어. 2005년도니까 지금은 다, 뭐, 어떻게 변경됐겠죠? 자, 그녀의 가족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형제, 그리고 일곱 가족이 있었대요. 형제 두 사람의 일곱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친오빠가 있었어요. 자, 그녀는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좀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대요. 친밀감. 아버지를 더 좋아했대. 왜냐면 아버지가 가끔 용돈도 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게임을 했었나봐. 아빠랑 뭐 새총으로 이렇게 같이 놀기도 했대. 그래서 새총을 한 다음에 아빠가 지면은 자기한테 용돈도 주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아빠가 더 좋다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떠니라고 물어보니까 그녀가 하는 말은 이러는 거야. 엄마요? 그건 좋지도 싫지도 않은데요? 라고 했대요. 그리고 친척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되게 귀엽고 착한 아이였대. 그리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꽤나 좋았다고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사육 담당했대. 왜 학교에서 그런 뭐지? 왜 이렇게 터키 키우거나 이런 학교가 있잖아. 거기서 애가 사육 담당을 맡을 정도로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였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동물 되게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벌레, 이런 곤충들을 교실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봐, 귀엽지? 라고 할 정도였대.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녀의 별명이 바로 파브르였대요. 그렇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렇게 썩 많이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늘 우수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도 완전 탑 클래스였고, 고등학교도 꽤나 머리 좋은 뭐 학생들만 갈수 있는,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머리 좋은 학생들만 모아놓는 그런 고등학교에 진학할 정도였어.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고 하니까 중학교에서도. 그리고 그녀는 과학, 수학, 그러니까 이과로 진학을 하면서 화학부에 소속됩니다. 시즈오카 현에 있는 유명한 진학 고등학교였는데, 화학부에서 여러분, 여자가 이 소녀 단한 명밖에 없었대요. 자, 성적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것 같고, 그녀의 블로그 일기에 따르면 41명 중에 자기, 뭐, 그녀는 12번이었대. 그런 자기가 몇 학년 몇 반, 몇 번까지 올려놨었나 봐. 담임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아, 그냥 보통 아이라는 느낌이었는데요. 반대로 눈에 막 너무 띄고, 그렇다고 뭐 눈에 안 띄고, 이런 느낌의 아이는 아니었어요.
자, 주변 친구들의 말에도 의하면 그녀는 막 리더십을 발휘하고 막 주변의 분위기 메이커 이런 타입은 아니었어. 하지만 조용한 아이였대. 그렇다고 얘가 막그막그 아웃사이더 막난 너희를 다 싫어 막 그렇지도 않은 거야. 그냥 조용하고 그냥 내성적인 아이였던 것뿐이야. 막 어둡고 이런 타입은 또 아니었대. 자, 그녀는 중학교 때 문화부 부장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학부도 들어가고 무슨 동아리에도 들어가고 뭐 사육부 무슨 그 담당도 하고 문화부 부장도 맡은 거 보면 그 여자 이 소녀가 막 어둡고 막 아웃사이더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단지 좀 조용한데 자기 좋아하는 것을 조용히 하는 그런 여자아이였던 것 같아. 그런데 블로그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괴롭힘을 당한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지매를 당하고 있다.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막 이야기를 막 길게 설명했던 글도 있었지만 주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녀는 왕따가 아니었다. 그녀를 왕따한 사람은 없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 그녀가 왕따를 당했다면 누가 한 명이라도 걔 왕따 당했어요. 걔좀 얘가 이상했거든요. 라는 말이 한 사람으로부터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었대요. 자, 그녀가 학교 문집에 쓴 장래의 꿈은 뭐였는지 알아? 끊어진 신경세포를 가능한 한 빨리 돌릴 수 있게 하는 약을 만드는 것. 끊어진 신경세포를 빨리 재생하게 할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게 그녀의 꿈이었대. 이게 바로 중학교 문집에서. 중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되게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그녀가 보통 일반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녀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걔요, 손을 막 두드리면서 닭처럼 막 춤추는 그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막 이러는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두드리면서 닭처럼 춤을 시작하겠던데 이렇게 한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닭처럼 막 이렇게 쳤나? 모르겠어.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대. 그러면서 애들이 야, 너왜 그래? 라고 하면 재밌잖아. 라고 대답하긴 했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내가 하니까 좀 웃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내 주변에서 갑자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닭처럼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그렇게 춤을 추면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아? 그치? 갑자기 되게 조용한 애가 갑자기 그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물어보면 재밌잖아. 이렇게 하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다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녀는 고양이를 죽인 거야. 점점 그녀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고양이를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녀가 이상하다고 느낀 가족이 경찰에 상담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아까 오빠가 있다고 했잖아. 동생이 고양이를 이렇게 죽인 건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고양이 독약을 먹인 거야. 그 독약을 먹여서 독사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오빠가 그거를 알고 제 동생이 좀 이상합니다라고 의사와 상담을 한 거지. 그런데 그 의사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경찰이 그 가족들과 뭐 상담한 것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해요. 대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냥 입원으로 그쳐요. 근데 이게 뭔줄 알아? 이게 자기가 죽으려고 흉내를 낸것 같아. 왜냐면 엄마가 입원하고 엄마가 이제 그게 없어지자 탈륨에 노출됐다라고 이제 그런 신용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륨을 먹은 것처럼 한 다음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수면제였던 거야. 그래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흉내는 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화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그녀가 수면제 몇알 먹고 죽으려고 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그녀는 체포가 돼요.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자, 그런데 그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이를 독살한 것도 모자라서 그녀는 폭발 실험을 한 적도 있어요. 폭발 그걸 만든 거야.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이걸 폭탄 실험을 하는 거야. 대박이지 않니? 머리가 어떻게 얼만큼 좋아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예전에 약국에서 탈륨을 사려고 했대. 근데 아까 얘가 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 18세 이하의 그 사람들에게는 탈륨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 그이 여자애가 갔네. 누가 봐도 되게 어리잖아. 그래서 그 약국 그 약사님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여자애가 이 여자애가 이랬대. 아, 손을 막 흔들면서 이랬대. 아, 그럼 곤란한데요? 그럼 곤란한데? 아, 곤란한데? 그 약사의 증언으로는 그녀가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곤란한데, 곤란한데, 곤란한데 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곤란한데? 아. 그러면서 그녀는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야. 멀미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들을 막 그걸 놀면서 자기가 막 복용하기도 하면서 쿠스리 아소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쿠스리 아소비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쿠스리가 약이에요. 아소브가 놀다라는 뜻이야. 그럼 뭐야? 약을 가지고 논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쿠스리 아소비, 타노시 막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대요. 재밌다. 약 갖고 노는 거. 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고등학교 입학할 때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대. 나는 독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한텐 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했대.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첫 자기소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안녕, 나는 도쿄 K라고 해. 아, 나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와. 이 미친 거지.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발언, 이런 발언을 했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약간 좀 관심 종자였나? 관심이 좀 부족한 거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녀는 탈륨을 조금씩 가지고 다녔대. 어떻게? 작은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다녔대. 그래서 그거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이거는 내 부적이야. 얘는 내 친구야. 내 친구라고 표현을 했대. 그리고 이걸 부적이라고도 표현을 했대. 그래서 이걸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했대.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내 친구야. 이거는 내 부적이야. 부럽지? 자, 얘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화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선생님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가끔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게시판에다가 막 무슨 글을 썼는데, 거기서 한번 좀 실수한 적도 있긴 하대. 그렇지만 이런 지식은 선생님 못지않게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탈륨을 먹여서 엄마 인체 실험을 시작합니다. 자, 이 사진은 일본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희 추측으로는 이게 바로 누워있는 엄마의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녀의 블로그에서 누가 가지고 왔다고 올린 사진이거든요. 자, 어머니에게 독을 담아 독을 먹인 뒤에 엄마의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거야. 엄마가 누워있는 사진, 엄마가 아파하는 사진,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요. 그리고 자기의 일기에 쓰는 거죠. 그리고 미공개 일기에는 엄마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알아? 엄마는 아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엄마를 아톰이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그 독극물 탈륨을 푸른 나뭇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엄마가 이제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엄마에게 입원한 엄마에게도 끊임없이 독을 계속 먹였어. 어떻게 먹였는지 알아? 엄마 목마르지? 나 컵 씻어갖고 올게. 한 다음에 엄마 병문 안을 간척하고 컵을 씻는 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안에 있던 탈륨을 묻히는 거지. 탈륨을요. 근데 엄마 먹어. 목마르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륨은 무색무취예요. 물에 섞어도 느낄 수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딸이 주는 그 물을, 음료를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먹기 시작한 거야. 자,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께 그녀가 블로그에 썼었던 인체실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말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6월 27일 월요일 2005년이에요. 자, 라쿠텐 일기에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네임은 핸들네임. 필명은 이마모토 료헤이. 16살의 남자 아이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화학에 관한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해석을 적어놓기도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업데이트 시켜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엄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5년 8월 19일 어제부터 엄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내 배가 아프다. 원인은 알고 있다. 어제 실수로 탈륨 수용액에 손가락을 담궜다. 아, 바로 손을 씻긴 했는데 손끝이 하얗게 표백됐다. 자고 일어나도 상태가 나쁘고 손과 발이 붓기 시작해서 해독제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2005년 8월 26일의 일이에요. 2005년 9월 12일 오늘도 엄마의 상태는 나쁘다. 2-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드디어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2층에 있는 내 방에도 올라오지도 못한다. 2005년 10월 4일 자, 2005년 10월 2일 날 이 소녀의 어머니가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데 소녀는 병원에 가서 엄마의 사진을 찍지. 그러면서 계속 엄마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일기는 계속돼요. 2005년 10월 4일 할머니 이야기에 따르면 엄마가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있지도 않은 벌레나 문 옆에 하얀 그림자가 있다나? 그것 때나 꽤나 고생이라고. 혈압은 150 전후로 내려갔지만 아직 멀었다. 2005년 10월 12일 특별한 이상 없음.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장남에게 눈빛이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름이 끼친다나? 그녀의 친오빠는 사실 그녀를 전부터 의심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예전에 얘가 고양이를 독약먹어 죽였잖아. 그래서 동물들을 상대로 독사를 하고 있는 걸 친오빠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오빠만 안 게 아니라 가족들도 사실 그녀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대. 그래서 가족들이 가능한 한 엄마와 그녀를 최대한 둘만 있지 않도록 하게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런데 소녀는 그런 가족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엄마의 컵을 씻는다고 가지고 나가서 컵 안에다 탈륨을 묻힌다든지 엄마가 계속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의식이 없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엄마 상태 계속 안 좋아진 거지. 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데 엄마가 막 중태에 빠지고 의식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까? 왜 점점 안 좋아지나? 자, 이 사건은 당초 소녀의 방에서 범행이 사용됐던 독살, 그 독살로 쓰였던 그 탄륨이 발견됐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독극물들이 발견됐어. 그리고 그녀의 독살 일기, 엄마 인체 실험 일기, 그리고 뭐 동물 해부 일기 이런 게 발견되면서 자백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녀가 말하기를 엄마가 탄륨 중독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엄마가 그냥 혼자 멋대로 탄륨 가진 거라니까. 엄마가 멋대로 그냥 마신 거예요. 난 아니라니까요? 라고 잡아댑니다.